남자 중학교 1학년부 200m 결승전 경기. 4, 5, 6레인을 좀 봐주세요. 출발했습니다. 아, 자 예. 역시 강민준이 조금 예. 빠른데요. 예. 자 그리고 정지우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정지우 선수 나오고 있고요. 자 정지우와 강민준 빠른데요. 예. 정지우가 역시 앞서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 정지우 선수가 많이 늘었네요. 자 격차를 뒤쪽에 있는 선수들과 점점 더 벌려나가고 있는 정지우 선수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결승선, 결승선 정지우, 정지우 먼저 들어옵니다. 예, 정지우 선수가 1등했고요. 예. 자 정지우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강민주 선수가 2등했고 박성호 선수가 3등했습니다. 스타트까지만 하더라도 이 강민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예. 아, 코너 구간 좀 절반을 넘어갔을 때 정지우 선수가 앞쪽으로 나왔어요.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순간에 이제 정지우 예, 선수가 나왔거든요. 50m 전부터 그냥 쭉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러더니 이제 직선 구간에서 격차를 벌려나갔고요. 그렇죠. 자, 박성훈 선수는 초반에 스피드가 좀 떨어졌다 후반에 잡았고요. 네. 강민주 선수는 이제 앉으려고 끝까지 밀어서 2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위로 들어왔던 정지우 선수 그리고 강민주 선수가 2위 그리고 박성훈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국의 이윤우 선수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4번과 5번, 6번에 있는 선수들이 공교롭게도 1위, 2위, 3위를 차지했는데 예. 자, 저런 걸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핸드쉐이크라고 하는데요. 아, 네. 예. 자, 이제 남자 중학교 2학년 경기입니다. 200m 결승전. 용인중학교의 박찬영 선수가 1번 레인에 있고요. 2번 레인에는 송운중학교의 김광태, 3번에는 정병준 선수가 전국중 소속으로 나섭니다. 김기준 선수가 4번 레인에 있고요. 송운중학교입니다. 용인중학교의 김도환 선수가 5번 레인, 그리고 6번 레인에 김현우 선수가 수성중학교 소속으로 나섭니다. 전호연 선수가 7번 레인에 백현준 소속으로 나서고 있고요. 수성중학교의 조현우 선수가 8번 레인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5레인에 김도환 선수가 1등이 유력하고요. 정병준 선수하고 김기준 선수가 2위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모습을 저희가 200m 오전에 펼쳐 쳤던 모습들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결승전 여기가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도환 선수 최고 기록이 22초 8대고요. 김기준 선수가 23초 2대고 정병준 선수 23초 7대입니다. 네. 자, 근데 어제 정병준 선수가 100m를 김기준 선수 이겼거든요. 그렇죠. 자, 2위 싸움이 오히려 치열할 것 같습니다. 남자 중학교 2학년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자, 김도환 선수가 앞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정병준 자. 선수가 김기준 선수 이겼는데 역시 김도환이 빠릅니다. 김기준 선수가 후반이 좋거든요. 자, 정병준도 앞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김기준과 정병준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김도환이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치면서 결승선, 결승선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예, 김도환 선수가 1등, 김기준이 2등, 정병준 선수가 3등했습니다. 네, 김도환 선수가 물론 앞쪽에서 격차를 벌려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예.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예. 제 예상대로 딱 맞았네요. 어. 정병준 선수가 후반, 김기준 선수가 후반에 엄청 좋거든요. 그렇죠. 네. 시작하자마자 김도환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2위 네. 싸움이 치열했는데 역전을 했네요. 김기준 네. 선수가. 그러니까 어느 구간까지는 정병준 선수와 김기준 선수가 나란히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170m까지 같이 가고 30m 네. 남겨놓고 비슷하게 가다가 10m 남겨놓고 역전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남자중학교 3학년 200m 결승전 선수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경중학교의 방호준 선수가 1번 레인, 2번 레인에는 시곡중학교의 조성열 선수가 있고요. 3번 레인에는 한재윤 선수, 덕정중학교 소속입니다. 그리고 4번 레인에는 문산중학교의 김진, 능곡중학교의 황승현 선수가 5번, 박지섭 선수가 6번 레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덕정중학교 선수하고 김진 선수 좀 기대하고 있고요. 예. 예. 한재윤 선수와 김진 선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예. 6명의 선수가 경쟁을 펼칩니다. 아, 이 선수도 1등 한번 해보고 싶을 겁니다. 네. 예. 남자 중학교 3학년 2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김진이 조금 빠른 모습인데요. 예. 문산중학교 김진. 그렇죠. 한재윤 선수가 뒤쪽에서 추격하는 예. 모습인데 자,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고 있는 선수 김진 선수가 그리고 한재윤 선수가 빠릅니다. 예, 하지만 1번 레인의 방호준도 빠릅니다. 아, 예, 방호준 선수가 1등이네요. 자, 추격하고 있는 한재윤 선수인데요. 방호준 선수가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 1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1위 싸움, 1위 싸움! 아, 오호! 자, 방호준과 한재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예, 봐야 되겠는데요.
자, 어떤 선수가 과연 1위를 차지했을지 일단은 지금 한지훈 선수를 비춰주고 있는데요. 방우주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피니시는 제 선수가 더 잘했거든요. 한지훈 선수가. 예. 한지훈 선수의 이 팔을 보니까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봤습니다. 네. 컨닝했어요. 자, 방호준 선수. 자, 일단 김진 선수가 앞쪽에 나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한재윤 선수가 역전을 했고 빠져나오자마자 방호준 선수의 엄청난 임팩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앞서 있는데 후반에 피니시를 덕정중학교 선수가 잘했거든요. 예. 예. 한재윤 선수가 먼저 들어왔군요. 예, 덕정이 이겼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께 생신 축하드린다는 메시지까지 전달했던 한재윤 선수입니다. 네, 어제 1번 주자 저 믹스 게임의 1번 주자 뛴 선수입니다. 네. 오늘 벌써 2관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